엄마 도와줄래? 지지야. 안녕하세요. 숙다육이에요. 지지야. 오늘은 휴일이잖아요. 이제 올해도 내일 모레 이틀 남았어요. 여러분들 올한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경자년이에요. 내년에는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해피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꼭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도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치치야, 엄마 도와줄래? 치치야, 엄마 도와줄래? 치치야, 치치가 컨디션이 안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서 또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흙을 이렇게 깔아놨고요. 굵은 흙을. 그래서 여기다가 뽀송뽀송한 비빔밥을 이렇게 넣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우로 뿌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오늘 분갈이할 아이는 긴잎 적성이에요. 긴잎 적성. 제가 언젠가 이거를 하나 구매해서 키우고 싶었는데 요번에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뿌리도 이렇게 튼튼하잖아요. 좀 말리긴 했는데 빨리빨리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뿌리를 펼쳐서 창들은 모두 이런 풀분에 심는 게 좋아요. 이뻐요. 농장에서도 이렇게 해놓으면 되게 이쁘더라고요. 소리 마사를 위에 올리고 그리고 굵은 마사를 좀 위에다가 올려줄 거예요. 엄마가 떠는 게 아니네. 굵은 마술가 자리에 들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잠을 꼴딱 샜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아들이 우럭을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끓이려고 콩나물을 사다 놨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가볍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콩나물 밥을 해서 간장 양념을 해서 그렇게 해 먹었어요. 맛있게. 다른 반찬이 필요 없어요. 콩나물 밥 하면 간장 하나 맛있게 해 놓으면 최고예요. 아침부터 그래서 새벽에 그거를 해서 먹었답니다. 긴잎 적성이래요. 긴잎 적성. 이렇게 긴잎 적성 심었고요. 잘 심었죠? 이제 이렇게 긴잎 적성을 심었고요. 요거는 요거 그 신품 종인데 이게 뭐라 그러더라? 엘사인데 적죠. 요즘에 신품 종들은 이렇게 작더라고요. 아담해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화분 어디 건지 아시죠? 뭐 작은 게 하나 있어서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요거가 다안 들어가기 때문에 잘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석이가 좀 있어요. 골라낸 게. 그래서 경석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이거 뭐 경석이를 심으려고 그랬나? 경석이를 심으려고 그랬나 봐요. 이렇게 조금 넣고 이렇게 고구마살을 조금 넣고요. 단마사도 조금만 넣고요. 이건 흙 대용으로 조금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고구마살을 좀 섞어서 넣을게. 이렇게. 흙이 별로 없는 것 같죠? 제가 마살을 많이 넣었답니다. 이렇게 끝에를 잡고요. 집어엮고 집어엮고 다 넣고 해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흙을 조금만 더 넣고요. 마사 비율이 높아요. 마사 비율 높아도 뿌리는 다 잘 내려요. 파랑새 적신고생도 뿌리가 내렸더라고요. 자, 다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소리 마사를 조금만 더 넣고요. 이렇게. 얘를 잡고서 엄마 도와줄래? 자라란다. 여기를 눌러주면 가운데로 살짝 올라옵니다. 이렇게 제가 벗어났나요? 화면이 이렇게 심었습니다. 이렇게 심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걸로 이걸로 끝. 두 개씩만 심으면 시간이 딱 맞아요. 너무 길게도 아니고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심겠습니다. L4 신품종이랍니다. 이거는 긴잎적기 아니 긴잎적성. 이쁘죠? 색감이 죽여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를 끝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일인데 행복하게 보내세요. 맛있는 것도 해 드시고 가족들과 오손도손 얘기도 하시고 핸드폰만 들고서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즐겁게 보내세요. 고양이하고 놀아도 주시고 강아지하고 놀아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하겠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하세요. 아이고 잘한다. 지치야 엄마 도와줄래?